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정말 추억 속의 명곡 중의 명곡, 네, 남정희가 불렀던 새벽길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새벽길은 정통 트로트의 그런 선율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당시에 여고생으로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고생이 얼마만큼 감정이 깊은 것인가, 이 노래를 들어보면은 참 감탄을 금치 못할 것 같은데요. 남정희 씨가 여고생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 노래는 영화 주제가, 네, 새벽길의 주제가이기도 합니다. 1967년도에 이혁수 감독이 메가폰을 들었던 그런 작품인데요. 당대 최고의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신성일, 네, 남정임, 그리고 고은아, 네, 이런 뭐 또 안인숙 씨도, 네, 여기 등장을 했죠. 네, 이런 분들이 열연을 펼쳐서 당시에 10만 명 관객을 모았다고 하니까 참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인기를 모았던 영화기도 합니다. 네, 영화가 히트되기도 했고 또 이 노래 주제가도 동반해서 또 크게 히트를 해서 또 사랑을 받았던 그런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이 노래를 불렀던 남정희 씨는 30 초반에, 네, 이렇게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40여 곡 정도를 이렇게 남겨놓고 비운의 가수가 되고 말았는데, 아마 살아있었다면은 이미자 선생님 그 이후로 가장 큰 그런 이렇게 감정 위주의 노래, 기교 위주의 노래, 모든 것을 통달한 그런 가수로서 사랑받는 가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 노래 윤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늘가에 메아리로 흩어지고, 네, 굉장히 멜로디가 아주 단아하고, 네, 그 다음에 꺾는 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교가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화려한 그런 어떤 기교보다는 가슴에 착착 진실한 그런 감정이 안기는 그런 기교가 바로 이 노래의 특징이다, 이런 것을 느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막 뒤집고 뭐 이렇게 요란을 떨면은 노래가 오히려 품위가 없어지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하늘가에, 네, 이렇게 막 뒤집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노래가 갖고 있는 아주 차분하면서도 가슴 아린 그 상처,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그런 기교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노래는 기교를 주되 진솔한 그런 속감정을 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기교를 줘야 된다, 이런 것을 가슴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속감정은 어떻게 주냐면은 네, 이와 같이 콧노래처럼 하되, 네, 은은한 콧노래처럼 하되, 그 다음에 복부의 바이브레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은은한 소리를 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속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죠. 자, 여기다가 가사를 얹어주게 되면은 사랑은, 네, 사랑 아랑, 이것은, 네, 밑에서부터 위로 툭 뛰어오르는 그런 토약 음정입니다. 사랑은 랑, 요거는 꺾는 목이죠, 그죠? 네, 랑자에서 위로 음정을 올려라 내려라. 랑은, 네, 이렇게 이어줍니다. 꺾고 이어주라. 사랑은 하늘가에 하, 네, 호흡을 붙여서 하늘 이렇게 하면은 메마른 느낌이 있으니까 하늘, 호흡을 실어줌으로 해서 뭔가 안타깝고 그 다음에 감정의 골이 좀 더 깊게 느껴지도록 이렇게 만든 장치가 되겠네요. 하늘가에 늘, 이거는 끊는 목이 되겠죠, 그죠? 네, 꺾기 위해서는 꺾고자 하는 늦자를 위로 하나물 올려라 내리라. 늘 세 개가 되는 거, 요것이 꺾는 목입니다. 하늘가에 메아리로, 네, 리, 요것도 꺾어주겠습니다. 메아리로 흩어지고, 지, 네, 지, 세 개로 이동하는 음정인데요.
그치고 이거는 복부 위에다가 소리를 가지런하게 세 개를 얹어놓는 형식 치치 그러면 허허허 배를 허허허 세 번 쳐줘야 되겠죠 그죠? 가볍게 메아리로 흩어치고 네 그 다음에 그 이름 네 그 이름 네 그 요거는 위로 올려서 꺾어주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이름 이 세 개로 하는 것은 꺾는 목이죠. 그죠? 네, 꺾어주라. 그 다음에 이 꺾어놓고 이 이동하는 음정 두 개를 붙여라. 그래서 앞에 세 개로 꺾고 뒤에 이동하는 음정 두 개. 그래서 세 개 더하기 두 개 이렇게 해서 모두 합 다섯 개게 합이 다섯 개가 되게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섯 개로 꺾는 것은 공식적으로 트로트에서 네 꺾어지는 그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관습적으로 꺾는 것이다. 그래서 공식구라고 합니다. 포뮬라 F 네 O 그다음에 R M U L A 포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식구 그 이름 네 입술마다 그 이름 입술마다 이거는 밀고로 갑니다. 입술마다 네 다 이렇게 완전히 100% 진성을 주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이 노래는 기교 위주의 노래이기도 하지만은 감정이 특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감정 위주의 노래일 때는 내 소리를 포근하게 가슴에 감싸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속 감정을 많이 활용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먼저 이 노래 시작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름 입술마다 맴돌아서 아픈데 맴돌아서서 요거는 네 위로 던져주면서 반만 꺾어내는 그런 반 꺾는 목이 되겠습니다. 맴돌아서 아픈데 가슴에 멍든 상처 멍든 네 띠릇띠릇 이와 같이 두 개 음정씩 묶어가지고 멍 한 묶음 든 한 묶음 상처 처 요것도 한 묶음으로 묶어서 네 반 끝목이 되겠죠. 가슴에 멍든 상처 멍든 상처 지울 길 없으라 지울 길 없으라 써써 이것도 두 개로 꺾으니까 반 꺾는 목이 되겠습니다. 반 꺾는 목을 줄 때에는 써 두 개니까 배를 허허 두 번 떨어줍니다. 허허 허허 이렇게 두 번 콕콕 쳐줍니다. 짧게 자 연결해서 보면은 가슴에 멍든 상처 지울 길 없으라 지울 길 없으라 정답던 님의 얼굴 여기도 님 두 개 묶고 예 네 조금 전에 멍든 네 님의 똑같죠 그죠 네 똑같은 작전입니다. 정답던 님의 얼굴 요거는 이제는 두 번 다시 이제는 당신을 보낼 수 없어 사랑해요 영원토록 이 얼굴 요거는 얼 네 두 개로 꺾으니까 반 꺾는 목이 되겠네요. 정답던 님의 얼굴 너무나도 무정해 너무나도 무정해 울면서 울면 요거는 네 두 개로 꺾으니까
네, 오늘 유난히 두께로 끊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반 끊는 목이 되겠습니다. 울면서 돌아서는. 네, 여기는 꺾어도 되고, 네, 서자를 안 꺾어도 됩니다. 돌아서는. 네, 이렇게 꺾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감정 위주로 소화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감정 위주로 소화를 하게 되게 되면 좀 더 처연하고, 네, 슬픈 감정이 돋보이게 되는 것이고, 돌아서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화려함이 돋보이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감정이 슬프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끊는 목을 부리고 돌아서는 깨끗하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길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내용이 이렇죠. 시골에서 자란 이제 주인공 신성일이, 네, 고향에 지금 여선생과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선생은 고은아가 이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랑을 나누다가 이 신성일은 서울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골에 있는 고은아는 그 사이에 임신을 해서, 네, 아기를 낳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신성일은 서울로 가가지고, 네, 아주 큰 부자의 딸인 남정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골에 있는 애인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남정임은 신성일과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시골에 있는 정말 못 살고 그 다음에 신분이 천한 그런 시집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틈인가 옛날에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외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된 신성일은 완전히, 네, 눈에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정임을 죽이게 됩니다. 네, 결국은 이제 교도소로 이제 가게 되는, 처벌을 받게 되는 신성일. 네, 이 사이에 고향에 있는 고은아는 아기를 낳게 되죠. 네, 그리고 자살을 또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자살을 시도를 했다가 바로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의 아버지에 의해서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데요. 나중에 결국은 이 제자의 아버지가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은아는 아기를 낳은 상태에서 그 제자의 아버지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형을 다 살고 뉘우치면서 신성일은 옛날의 애인이었던 고은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고은아는 벌써 제자의 아버지와 결혼을 했고, 네, 이미 이제는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가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네, 이럴 때 고은아는 돌아서서 울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차마 데리고 가지는 못하는 그런 이런 안타까운 그런 사정으로서 역시 신성일도 울고 있는, 네, 바로 이때가 새벽 어스름이 바로 자욱하게 깔려있는 새벽길이었고요. 이것을 또 지켜보고 있던, 네, 고은아와 결혼했던 제자의 그 아버지, 네, 역시 이 세 사람 사이에 그 말없이 흐르는 침묵, 네, 그런 것들이, 네, 슬픔을 더욱더 더해줬던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울면서 돌아서는. 네, 이렇게 해야, 네, 신성일이 울면서 돌아서고 또 고은아도 또 울면서 따라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울면서 돌아서는 그런 두 주인공의 비극적인 모습이 더욱더 처연하게 나타나겠죠. 안개짙은 새벽길. 자, 여기서 안타까움이 나오려고 하면 한숨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안개, 이게 아니라 안개, 호흡을 빼주면서 그 안타까움, 한숨 이런 것들이 묻어나오도록 노래에다 실어주는 것입니다. 안개짙은 할 때 잇, 여기서부터 배임을 다시 몰아가지고 새로운 음절로 잡아줘야 됩니다. 안개짙, 여기까지가 한 음절. 그 다음에 다시 배임을 주어서 이튼까지가 또 새로운 한 음절. 그 다음에 다시 새벽길, 이것이 새로운 한 음절입니다. 새벽벽, 이것도 두 개로 끊으니까, 네, 두 개로 끊는 것은 그렇습니다. 반 끊는 목이죠. 오늘 참 반 끊는 목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네, 자, 이와 같이 반 끊는 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흡을 실어서 속감정을 표현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가창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네, 한국가창교육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울면서
돌아서는 안개짙은 새벽길. 네, 이 조금 전에 그 영화 내용을 제가 살펴봤죠, 그죠? 네, 신승일과 고원아 그 사이에 이제는 다시는 네, 맺어질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이별, 네, 그 이별을 앞두고 있는 두 사람의 그 심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새벽길 이런 느낌이 돼야지 뭐가 잘났다고 새벽길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완전히 스토리를 망가지게 만든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안개의 호흡을 빼고 짙은 새벽길 이렇게 해서 네, 속감정이 아주 차연하게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아주 멋진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새벽길이라는 노래는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많이 불려졌던 당대 최고의 히트곡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1980년대를 접어들면서부터 이 노래가 서서히 우리 곁을 떠나가고 멀어졌어요. 네, 그런데 오늘 네, 오랜만에 이 노래를 발굴해서 불러보니까 정말 참 역시 명곡은 명곡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백용호 선생이 작곡을 했던 그런 노래였죠. 네, 이 남정희 씨는 교통사고로 비록 일찍 요절을 했습니다만은 네, 여러 가지 네, 좋은 노래들을 한 40여 곡 정도 이렇게 남겨놨는데 네, 그 뒤에 아마 쭉 우리 가요 활동을 했더라면 더 훌륭한 가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은 없다 눈물로 다짐했던 내게 다시 돌아온 당신 깨어질 약속을 난 하지 말아요 이제는 두 번 다시 이제는 당신을 보낼 수 없어 목숨 다할 때까지 당신의 가슴 속에 나만을 담아줘요 이젠 울리지 마세요.